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벌써 22과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는 재미있나요? 할만하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22과입니다. 전화하려던 참이었어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2과에서 배울 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으려던 참이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다음 배울 문형으로는 아던였으면을 공부합니다. 어휘와 표현으로는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본문 대화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지영이니? 상우구나. 무슨 일이야?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면 해서 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그랬어? 나는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주변에 아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왜? 내 친구가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기 대신 번역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거든.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번역 아르바이트라면 한국어를 정말 잘해야겠네.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더라고. 그럼 그 친구한테 가능한지 알아봐줘. 그래, 알아보고 연락할게.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지요? 우리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으려던 참이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으려던 참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으려던 참이다는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곧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으려던 참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여보세요? 지영아, 뭐 하고 있어?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네. 여러분, 먼저 친구가 지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바로 오기 전에 지영이도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친구한테 먼저 전화가 왔지요? 그럴 때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영이도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곧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내가 만든 음식인데 이것 좀 먹어봐.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고마워. 네. 여러분, 친구가 이 사람에게 자기가 만든 음식을 주면서 이것 좀 먹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고마워. 이 사람은 그때 그 시간에 곧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친구가 자기가 만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정말 기분이 좋았겠죠? 네. 여러분, 으려던 참이다는 이렇게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곧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네.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지금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출발했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그 시간에 그때 곧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가다. 나가다는 AV죠? 네, 으려던 참이다는 이렇게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지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우리 려던 참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으려던 참이다는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으려던 참에 려던 참에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려던 참에 뒤에 어떤 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으려던 참에, 으려던 참이었는데, 으려던 참인데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밥을 먹으려던 참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요?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곧 그 시간에 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밥을 먹으려던 참이에요. 네, 여기 식탁이에요. 여기는 식탁인데 식탁에 밥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떠서 이렇게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으려던 참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기 먹다를 봅니다. 여러분,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에는 으려던 참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밥을 먹으려던 참이에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연습이에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던 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내가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곧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내가 전화를 하는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곧 밖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네요. 밖에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그 사람이 먼저 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려는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먼저 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친구가 커피를 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커피를 사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친구가 커피를 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 사람은 그때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사러 가려고 했어요. 그때 커피를 사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친구가 커피를 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겠네요. 친한 친구일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건을 샀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사려던 참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건을 샀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네, 내가 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이렇게 사려고 했어요. 사려고 했어요. 그때 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건을 샀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뒤에 이렇게 일어났네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더워서 그러는데 창문 좀 열어줄래요? 네.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더워서 창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네, 지금 방이 너무 더워서 창문을 이렇게 열려던 참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더워서 그러는데 창문 좀 열어줄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저도 더워서 창문을 열려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많이 놀았으니까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안 그래도 네, 여러분 어머니와 자식의 대화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공부하러 가려던 참이에요. 네, 여러분 어머니가 먼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놀았으니까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공부를 하러 가려던 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으려던 참이다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런 표현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은 다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때
곧 공부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럴 때 기분이 어때요? 네,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네, 다음 연습도 같이 해볼게요. 수원 씨, 저하고 식사하러 갈래요? 좋아요. 네, 여러분 대화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저도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수원 씨도 바로 그때 곧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요. 기분이 좋았겠죠? 저도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다음 연습도 계속 볼게요. 우리 운동하러 갈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운동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네,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가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사용을 했지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않았어도 나는 운동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 운동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늦었는데 택시를 타지 그랬어요? 바로 뒤에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택시를 타려던 참에 바로 뒤에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택시를 타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 그랬어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택시를 타려던 참에 바로 뒤에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 사람이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곧 그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을 들고 택시를 타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뒤에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네, 여러분 오늘 으려던 참이다를 함께 공부했어요. 네, 으려던 참이다는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곧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문장 끝에서 으려던 참이에요. 으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뒤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내가 하려고 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해요. 내가 하려고 한 행동이 뒤에 일어났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으려던 참인데 이런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 1강에서는 여러분들과 아스면 하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는 대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대학교 시험을 본 사람들은 자,
결과를 기다려요. 여러분, 결과를 기다릴 때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네, 꼭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학교 입학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어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꼭 합격하는 것을 바란다. 꼭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으면 해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아픈 친구가 있어요. 그 아픈 친구는 무엇을 바랄까요? 그 친구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네, 빨리 병이 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빨리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어요. 꼭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빨리 병이 나았으면 해요.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아던이었으면 하다 문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던이었으면 하다는 DV와 AV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다, 아던이었으면 하다와 같은 의미로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제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았으면 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성격이 좋았으면 해요. 성격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성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꼭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아주 강하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해요? 네, 여러분들 미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땠으면 해요? 네, 어떤 친구들은 키가 좀 컸으면 해요. 이렇게 바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똑똑했으면 해요. 어떤 친구는 예뻤으면 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이번 방학 때 여행을 갔으면 해요.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방학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여행을 하는 것을 지금 아주 바라고 있어요. 여행을 가기를 아주 강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이번 방학 때 여행을 갔으면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정말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던이었으면 하다를 사용해요. 네, 여러분,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았으면 해요. 이번 방학 때 여행을 갔으면 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옷이 저한테 큰데 작았으면 해요. 네, 여러분, 여기 작다, 작다는 DV죠. 자, DV와 아던이었으면 하다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옷이 저한테 좀 큰데 작았으면 해요. 네, 작은 옷으로 바꿨으면 해요. 바꿔주셨으면 해요. 그런 의미죠. 네, 자, 여러분, 여기 작다가 있어요. 다 앞에 여러분 아 모음이 있네요. 우리 아나 오 모음이 있어요. 그럴 때 아쓰면 해요와 같이 사용할 수 있지요. 저한테 옷이 좀 큰데 작았으면 해요는 지금 이 사람은 작은 옷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에게 그 옷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가족이 많아서 집이 더 넓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사갈 집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떤 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집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이 많아서 집이 더 넓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집이 넓어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넓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많아서 집이 넓었으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더 넓은 집을 소개해달라는 말이겠죠? 이 사람은 꼭 넓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넓은 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넓다에서 다 앞에 어모음이 있어요.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었으면 해요와 같이 사용할 수 있지요.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방이 항상 깨끗했으면 해요. 네, 여러분,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룸메이트가 있지요. 기숙사 방을 두 명의 사람이 같이 사용해요. 그런데 룸메이트가 청소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숙사 방이 어때요? 더럽겠죠? 그래서 나는 깨끗하기를, 방이 깨끗하기를 바라면서 룸메이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방이 항상 깨끗했으면 해요. 방이 깨끗하기를 아주 강하게 바라면서 룸메이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네, 방이 깨끗하기를 바라니까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줬으면 해요. 깨끗하게 했으면 해요. 라고 자기가 강하게 바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여기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DV예요. 자, 다 앞에 하가 있습니다. 우리 하가 있어요. 하다는 여러분 였으면 해요와 같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였으면 해요는 했으면 해요. 깨끗하다니까 깨끗했으면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우리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옷이 저한테 좀 큰데 작았으면 해요. 가족이 많아서 집이 더 넓었으면 합니다. 방이 항상 깨끗했으면 해요. 네, 여러분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네, 여러분 아던이었으면 하다는 A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내일 여행을 가니까 비가 안 왔으면 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내일 무엇을 해요? 네,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일 비가 안 오기를 아주 강하게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여행을 가니까 비가 안 왔으면 해요. 네, 비가 안 오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다를 한번 볼게요. 오다는 AV인데요. 다 앞에 오 모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 오 모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왔으면 해요를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다는 왔으면 해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문장 볼게요. 매운 것을 못 먹으니까 안 매운 음식을 먹었으면 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친구가 있죠? 저도 그런 학생들을 자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운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네, 매운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안 매운 음식을 먹었으면 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예요? 네, 안 매운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아던였으면 해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먹다도 AV인데요. 다 앞에 모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우리 어쓰면 해요가 올수 있지요. 네.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대학교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네. 대학교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합격하다. 자, 여러분. 합격하다에서 하다가 있어요. 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였으면 해요와 같이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합격하다는 합격하였으면 해요, 합격했으면 해요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지요? 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꼭 이루기를 선생님도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해요. 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네. 우리 이번에는 아던이었으면 해요. 배운 것을 가지고 같이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네. 여러분, 뭐라고 할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음에 만났으면 해요.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우리 시간 있으면 만날까? 그런데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자기가 강하게 바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만났으면 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볼만한 영화가 있으면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추천해 줬으면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한테 볼만한 영화, 추천해 줄 만한 영화가 있으면 추천해 줬으면 해요라고 친구에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나한테 볼만한 영화, 재미있는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쓸수 있는 표현이네요. 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3번 문제예요. 오랜만에 여행을 가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즐겁게 놀았으면 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지금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가요. 오랜만에 여행을 가니까 우리 같이 즐겁게 놀았으면 해요. 네, 이 사람은 여행을 가서 아주 재미있게 놀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지금 조금 피곤해요. 네, 여러분 조금 피곤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잠을 조금 자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을 자는 것을 아주 강하게 꼭 잠을 자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 아던이었으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다음 학기에도 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으면 해. 네. 같은 반 친구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학기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마지막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같은 반 친구들과 어때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좋은 추억이 있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다음 학기에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나 봐요. 다음 학기에도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으면 해.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이번 휴가 때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휴가 때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지요? 바다에 가서 쉬었으면 해요. 네. 이 사람이 휴가를 아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휴가 때는 바다에 가서 쉬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특별히 가고 싶은 회사가 있나요? 졸업 후에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한국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어요? 네.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꼭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아던이었으면 하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했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을 이루었으면 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지금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회의 중이니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으면 해요. 네. 우리가 전에 배운 표현으로는 회의 중이니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하세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던이었으면 하다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달라고 어떤 것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오늘 배운 아던이었으면 해요를 사용해서 조금 더 예의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회의 중이니까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으면 해요 라고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해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새해에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족이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네, 건강은 아마 누구나 바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가족에게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새해에도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요. 네, 바라는 것은 바로 건강이네요. 네, 여러분들도 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스가 안 시원한데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주스를 마시러 왔어요. 그런데 주스를 마셨는데 주스가 시원하지 않아요. 조금 더 시원한 주스를 마시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네, 시원한 주스를 마시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주스를 어떻게 해요? 시원한 주스로 바꿔주세요. 시원한 주스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운 아던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던이었으면 좋겠어요를 사용해서 주스가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주스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좀 더 예의 있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 아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던이었으면 해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 우리가 연습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2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상우와 지영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22과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여보세요? 지영이니? 어, 상우구나. 무슨 일이야?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면 해서 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그랬어? 나는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주변에 아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왜? 내 친구가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기 대신 번역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거든.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번역 아르바이트라면 한국어를 정말 잘해야겠네.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더라고. 그럼 그 친구한테 가능한지 알아봐줘. 그래, 알아보고 연락할게.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우리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지영이는 상우에게 왜 전화하려고 했어요? 1번, 약속 날짜를 바꾸려고. 2번,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3번,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려고.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약속 날짜를 바꾸려고입니다. 네, 약속 날짜를 변경하려고 전화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다음 문제예요. 상우는 지영이에게 왜 전화했어요? 1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2번,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3번,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상우가 지영이에게 왜 전화했을까요? 네, 정답은 네, 2번이죠.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상우가 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본문 대화에서 상우가 지영이에게 왜 전화했지요? 네,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영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우리 이번 과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네, 먼저 첫 번째 어휘예요. 구인이라는 어휘입니다. 여러분, 구인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구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 구하는 것을 우리는 구인이라고 해요. 네,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 일에 잘 맞는 사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구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찾아봤다. 네,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어서 무엇을 찾아봤어요? 네,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인 광고를 찾아야 돼요. 네, 자, 구인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 구하는 것을 구인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것을 우리 광고라고 이야기하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고, 그 광고를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인 광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다음 어휘입니다. 구직이라는 어휘인데요. 네, 구직이라는 어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일할 사람이 어디 무엇을 찾아요? 네, 일할 곳을 찾는 것, 그리고 일할 곳을 구하는 것, 이것을 구직이라고 해요. 네,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보통 구직 활동을 하죠. 네,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할 곳을 찾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직이라고 해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졸업 후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구직 활동. 네, 일할 곳을 찾는 것, 구하는 것,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졸업을 한 후에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요. 내가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요. 찾고 나서 지원을 하고 또 면접도 보고 시험도 봐요. 우리는 이것을 구직 활동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다음 어휘예요. 게시판이라는 어휘인데요. 네, 여러분 게시판이 뭘까요? 네,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요. 안내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글을 쓰죠. 안내하는 글, 알리기 위한 글을 붙여놓은 곳을, 붙이는 곳을 우리는 게시판이라고 해요. 보통은 학교에도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교실에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글을 이렇게 붙여놓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게시판이라고 해요.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학교 게시판에 있는 구인 광고들을 살펴보세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학교 게시판에 있는 구인 광고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그 대학교에 게시판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나 어떤 직업을 찾는 학생들은 게시판에 있는 구인 광고들을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음 어휘입니다. 근무라는 어휘인데요. 여러분 먼저 근무하다라는 어휘를 설명할게요. 근무하다는 AV예요. 네, 근무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내가 어디 어디에 근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근무하다는 내가 일하는 곳, 회사, 학교에 출근해요. 그리고 출근을 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죠? 일을 하죠. 출근해서 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네, 출근을 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근무라고 해요. 네, 근무는 N이죠. 네, 자, 선생님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네, 선생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근무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일할 곳을 구할 때, 찾을 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네, 근무 시간. 그리고 근무 위치를 꼭 알아야 돼요. 의미는 무슨 의미죠? 네, 근무 시간은 일하는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무 위치는 내가 일하는 곳을 말할 때 근무 위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네, 자, 근무 시간은, 일하는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네요. 네, 6시간 동안 근무를 하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아르바이트와 관련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했어요. 여러분, 22과에서는 상우가 지영이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번 과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상우가 지영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전화해서 지영이인지 지영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상우구나. 무슨 일이야?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면 해서 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네, 여러분, 지영이도 상우에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네요. 네, 지금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면 해서 나도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네, 상우하고 지영이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지영이 약속 날짜를 바꾸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네, 우리 변경하다 앞에서 공부했어요. 엔으로 변경하다. 여러분, 변경하다는 다르게 바꾸다, 새롭게 고치다 이런 의미죠? 네, 약속 날짜를, 약속 날짜를 내일로, 다음 주로, 언제로 변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날짜를 내일로, 다음 주로, 다음 달로 변경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바꾼다는 말이죠. 변경했으면 해서,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이 사람은 원래 상우와 약속한 그 날짜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바꾸기를 바라고 있어요.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그랬어? 나는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여러분, 부탁하다가 뭐죠? 네,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우리가 부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네,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지요. 상우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지영이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아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주변이라는 어휘는 무슨 의미예요? 네, 주변이라는 것은 그 근처에 이런 의미예요. 학교 주변에, 학교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변은 우리가 어떤 위치, 근처의 의미로 어떤 위치를 말할 때, 가까운 위치를 말할 때에도 쓸 수 있지만 주변이라는 것은 사람과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나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주변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네. 나하고 가까운 곳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아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네. 여러분, 상우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가 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네요. 네. 지영 씨가 이야기해요.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왜? 네. 지영 씨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있을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내 친구가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기 대신 번역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거든.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네. 상우 씨의 친구가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요. 돌아가다는 무슨 의미죠? 네, 어떤 곳에 왔다가 다시 간다는 말이죠. 고향에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자기 대신, 그 친구 대신 번역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어요. 친구가 이제는 그 회사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대신할 새로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우 씨가 그 친구를 찾고 있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급하게 찾고 있어요. 다음 달에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네. 자, 할 만한 사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번역 아르바이트라면 한국어를 정말 잘해야겠네.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더라고. 네. 여러분, 번역이 뭔가요? 네.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로 된 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번역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언어로 된 글을,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 다른 언어로 된 글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번역가라고 해요. 그리고 자, 번역하다 하고 또 비슷한 어휘가 있어요. 통역하다라는 어휘가 있는데요. 통역하다. 통역하다는 그럼 무슨 의미죠? 네, 어떤 언어로 된 말을 다른 언어로 된 말로 바꿔요. 그렇게 바꿔요. 통역하다. 그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통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통역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통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번역가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역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역 아르바이트라면, 자, 한국어를 정말 잘해야겠네. 네, 여러분, 번역이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정말 외국어를 잘해야겠죠? 지금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더라고. 네, 지영 씨가 전에 그런 친구를 봤어요. 네, 그런 친구를 봤는데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상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네, 상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가능한지 알아봐줘. 네, 여러분, 상우가 지금 지영이에게 부탁합니다. 그 친구한테 가능한지, 할 수 있는지 알아봐줘. 여러분, 알아보다는 어떤 의미죠? 조사하다, 찾아보다 이런 의미죠? 한번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그래, 알아보고 연락할게. 네. 자,
자, 지영 씨가 상우에게 알아보고 연락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 대화의 내용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해보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해봅시다. 네, 오늘 배울 표현이에요. 먼저 예문을 같이 볼까요? 친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줘. 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친구, 그 친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고 싶어요,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나에게 없어요. 내가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보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DV은지, AV는지, AV 아어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지영 씨한테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지영 씨가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궁금해요. 하지만 나는 지영 씨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친하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없어요? 직접 물어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 씨한테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다른 친구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불면증에 걸린 것 같아요. 불면증이 뭐죠? 네, 불면증은 잠을 못 자는 증상, 잠을 못 자는 증상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해요. 네, 불면증이 심하면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면증에 지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궁금해요. 이것이 궁금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줘. 지영 씨한테 주말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지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줘.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네, 엄마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궁금해요. 하지만 내가 직접 엄마한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생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엄마한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생에게 나 대신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네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필요한 게 있어서 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한테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 줘.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연습입니다. 서점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서점에 한국어 교재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나는 지금 한국어 교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서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국어 교재가 서점에 있어요? 없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서점에 있는 친구에게, 서점에 간 친구에게 나 대신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친구가 대신 해결할 수 있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서점에 한국어 교재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습입니다. 감기에 이 약이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 줄래요? 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네, 이 사람이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네, 그런데 직접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궁금해요. 효과는 뭐죠? 네, 어떤 것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을 때 우리는 효과가 있다, 없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기에 이 약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궁금해요. 하지만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어여 주세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알아봐 줄래요? 아어여 줄래요? 이렇게 더 부드럽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감기에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 줄래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부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직접 물어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없어요.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알아봐 달라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표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 복습을 꼭 하세요. 네, 다음 강에서 만나요.